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재원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총 3가지 타입이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한 프로젝트는 24평형 아파트입니다. 투베이 구조고요. 방 3개에 거실 주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복도형 구조다 보니까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측을 했을 때 내부 평수가 약 18평 정도 나왔는데요. 그나마 이제 발코니 확장을 좀 해가지고 내부 전용 면적이 약 20평 정도 됐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바로, 거실부터 보면서 주방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거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이어서 거실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코니 확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저희가 발코니 확장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거실 부분에 확장을 해서 대략 길이를 한 1.5m 정도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실 부분이 좀더 넓어지게 되면서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주방 파트 설계가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창호 부분도 그린 로이 유리로 진행을 해서 최대한 이렇게 개방감을 쫙 보일 수 있게끔 진행을 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봐도 아, 이 공간 자체가 답답함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벽체인데요. 이 뒷면에 있던 벽체가 저희가 현장을 처음 왔을 때 벽면 상태가 누가 봐도 너무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벽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저희가 보통 도배 작업을 할때 퍼티 작업이라고 해서 면을 정리하는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면 정리 정도로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쪽 벽면에다가 목공 작업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반듯한 벽체를 연출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고객님께서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목공 작업을 통해서 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도배도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나왔고, 그다음에 이런 가벽 작업을 하면서 TV나 랜선, 이런 콘센트 같은 경우도 벽에 자연스럽게 삽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벽을 만들다 보면은 목공 작업을 하면 이제 목재와 이제 석고보드나 MDF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값들이 있어서 보통은 벽 두께 자체가 10cm 정도 내외가 되는데요. 이 공간에서 그래도 한 5cm 내외가 더 나오냐 덜 나오냐에 따라서 공간의 부피감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벽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벽에 나올 수 있는 한 5cm 정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보통 현장에 쓰는 각재라고 하는, 다루끼라고 하는 그 30cm짜리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석고보드하고 MD 정도를 쳐가지고, 한 5cm 정도를 벽면을 최대한 얇게 정리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추후에 이 지금 현재 움푹 들어가 있는 공간에 TV 브라켓을 넣고, 이제 TV를 밀어서 넣는다고 하면, 최대한 TV가 벽체에 탁 붙으면서, 이 벽면 자체가 최대한 깔끔하게 디자인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곳이 바로 측면에 있는 그 발코니로 나가는 문입니다. 발코니 쪽에 있는 도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실의 공간감이 좀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 한번 제가 저쪽으로 이동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발코니 도어 쪽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특별하게 이 도어가 뭐가 다른가라고 느낄 때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감을 줬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었는데요. 보통 발코니, 거실 부분에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은 확장했을 때이 도어가 설치되는 위치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부터 하나, 둘, 세 군데까지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발코니로 원래 나갔던 공간에 이 천정 부분에 이제 보통은 이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코니와 거실이 분리되는 공간. 보통은 그 공간에 설치되는데 저희는 그것조차도 최대한 발코니 쪽으로 밀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부부 공간을 보시면은 마루에 지금 보시면은 한두쪽반 정도가 더 거실 쪽이 확보됐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코니에서 실제 이 저희가 다니는 용도 자체는 이제 안쪽에 보면 세탁실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탁실을 들어가는 용도 외에는 발코니를 사용하는 것이 뭐 다른 용도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조그만한 부분조차도 저희가 공간을 설계할 때 최대한 좀더 활용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어를 열고 나갔을 때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한참 들어가서 이쪽부터가 이제 발코니로 연결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 부분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조명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2인치 조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조명이 이제 요즘 2인치로 이렇게 최대한 작은 조명을 사용하는데요. 이 2인치 조명을 3개 정도를 배치를 해서 지금 제가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가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기가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나와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 공간이 이렇게 밝은지에 대한 느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명이 예전에는 확산형이라고 해서 층고가 나오지 않는 집들 같은 경우는 그 조명이 바로 LED가 퍼져나가게 되면은 눈부심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천정에 약 한 8cm 정도의 층고가 나오게 되면 천정 매립형 형태의 집중 조명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정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둘러봤을 때 눈이 부시거나 하는 공간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됐을 때 혹은 그 공간에 갔을 때는 조도가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과 이런 조도 확보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다가 인테리어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거실 부분을 마치고 주방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투베이 구조의 복도형 아파트의 경우는요,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아파트도 당연히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거실 부분에 좀 더 공간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방 쪽을 설계하는 게 저희가 조금 더 용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방을 고객님에게 제안했을 때는 처음에 기존에 있었던 기역자 형태부터 지금 최종적으로 완성됐던 디귿자 형태,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기준으로 해서 뒤쪽을 전체 다 키 큰 장으로 하고 앞쪽에 있는 아일랜드에 인덕션과 싱크볼을 넣는 12자 형태를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디귿자 형태로 완성이 되었을 때는 이것에 대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뭐 구조들도 장점이 있지만 이번에는 특히 디귿자 형태에 대한 장점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귿자 형태는 보시는 것처럼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전체 다 어떤 작업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디귿자로 만나면서 이 11자로 했을 때보다 가운데 부분에 좀 더 수납 공간이 하부와 상부에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렇게 모서리 만나는 구간, 이 공간, 그 다음에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사용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귿자형 구조를 설계할 때 저희가 신경 썼던 부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김치냉장고와 이제 보통 일반 냉장고를 보통 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다행히 방에 한쪽 방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쪽 방으로 가게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양문형 키친핏 제품이 이렇게 딱 벽에 매립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제일 헤비한 그 냉장고를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동선에 가장 뒤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쪽에 그 싱크볼이 있는데요. 싱크볼 위치도 크게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싱크볼이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부분에 분배기가 있는데요. 이번 공사를 하면서 분배기 이동은 하지 않는 것을 처음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간도 기본적으로 고정값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공간을 설계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게 싱크볼이 있으면 싱크볼 바로 측면에는 식기세척기를 배치할 수 있었고 식기세척기가 있는 공간 또 상부에는 또 인덕션을 배치할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역자 형태가 전체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아일랜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일랜드를 많이 만들 때 60cm짜리에서부터 1200까지 다양하게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넓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지금 이렇게 도어 같은 게 보이실 텐데 그 도어는 이제 앞쪽에서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고 제가 있는 쪽 공간에서는 왼쪽에는 이제 오븐이 들어가고 또 이제 이쪽에는 밥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아주 작은 서랍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서랍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저 같은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남는 공간은 전체 다 서랍으로 배치를 하면서 좀 사용성을 좀 더 극대화했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벽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0에 600짜리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톤앤매너를 최대한 맞춰서 디자인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콘센트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좋게 가로형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크게 두 군데 정도 신규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공간을 활용할 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쪽인데요. 네, 이 아일랜드 부분을 설계할 때 저희가 중점을 줬던 부분이 아무래도 아일랜드 부분이 좀 덩치감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덩치감하고 또 이 거실을 들어가는 이 통로 부분하고의 개방감을 어디 더 비중을 두냐라는 걸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쪽 거실을 다니는 메인 통로이다 보니까 이 통로를 최대한 저희가 1m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1m 확보를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사람이 다니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혹시라도 또 이쪽 이런 코너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각지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면 지나가다 본의 아니게 부딪힌 경우가 꽤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라운드로 잘 접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하부 쪽 살짝 보시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 바 테이블 의자라고 해서 약간 높은 의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두고 간단하게 식사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이 공간에서 보통 조리도 하지만 간단하게 한 2인 정도는 식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일랜드 쪽 밑에 부분을 살짝 넣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D자 형태로 디자인을 마무리를 해서 사용성도 좋고 수납도 많이 확보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가 원래는 이 공간에 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발코니 확장했던 바로 앞부분에다가 4인용 식탁이 나중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식탁 공간까지 짜임새 있게 공간을 배치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이제 욕실하고 안방 부분만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